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요.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목과 무릎관절, 그리고 고관절, 그 다음에 어깨관절을 이용한 후면사슬 전체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동작은요. 밑에 붙어있는 바벨 자체를 처음부터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근육군들을 전체를 다 사용하는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근육량 발달에도 좋지만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변형이 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동작과 오늘 알려드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동작은 어떤 동작이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드라고 하면 원래 땅에 붙어있는 형태, 즉 힘이 죽어있는 형태, 0인 형태에서 리프트, 들어올린다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스티프, 레그, 리프트라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바닥에서 너무 끌어올려서 시작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덤벨을 잡거나 바벨을 먼저 뽑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변형 형태의 운동이니까 명칭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명칭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와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즉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의 차이점이 뭐냐? 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동작은요. 무릎 관절의 사용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고관절의 움직임, 몸통의 접힘과 펌 동작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작에서 많이 활용되는 근육이 어딜까요? 자, 바로 우리가 뒷다리 근육근들과 둔근입니다. 자, 우리 뒷다리 근육이라고 하면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햄스트링 근육근이라고 하는 이 반건향근, 반막향근이라는 근육은요. 무릎관절과 고관절에서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은 무릎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활용으로서의 햄스트링 사용과 그리고 대퇴 이두근의 장두라는 근육이 활용이 됩니다. 대퇴 이두근은 우리가 이 단두와 장두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두는 이 기능밖에 못해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뒷다리에 있는 단두를 제외한 모든 근육근들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둔근과 더불어서 사용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운동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중량을 다루는 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무릎관절의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량을 활용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국한적인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극대화되는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점으로 전반적인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은 메인 운동이 되는 건 어렵고 마지막 운동이나 아니면 처음에 약간 선피로 정도로 올려주는 형태의 운동으로서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탠스는 어깨 너비만큼만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면 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이런 형태보다는 적어도 발바닥 전체로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자,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적 척추는 꼿꼿하게 세워준 형태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로 뒷사람을 민다는 느낌으로 무릎 사용을 제한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즉, 몸통의 접힘이 강한 운동이 되겠죠. 쭉 스트레칭 그대로 밀어주고 하나 쭉, 둘, 셋. 제 뒷다리를 보시면 늘어나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사용의 제한. 무릎을 다 펴는 동작보다는 아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연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무래도 가동범위가 좀 안 나오는데 비교적 가동범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스텝박스 위에서 올라가셔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단, 적어도 우리가 이 운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관절이 위주로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만들기 때문에 힙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짜는 형태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자, 늘렸다가 긴장이 풀리기 직전에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운동을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물론 올라가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면서 신장성 수축이라 그러죠. 늘려지는 형태의 수축을 좀 더 메인 포커스로 잡아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내려가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비교적 많이 내려갈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우리가 뒷근육에 대한 텐션을 놓치기가 쉽고 더 나아가서는 중량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을 때 부상에 대한 위험성을 좀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두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둔근에 대한 활용도보다는 햄스트링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높은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처음 운동하는 초급자들에게는 이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권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가장 오리지널한 형태의 데드리프트를 먼저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응용으로서 들어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